와, 팔뚝 사이즈 실화냐? 어떻게 모든 체조 선수들의 팔뚝은 미친 듯이 굵은 걸까? 마인드 펌프쇼라는 채널의 운영자인 살은 과거에 자신과 함께 트레이너를 했던 체조 선수가 있었대. 물론 여자 체조 선수도 팔이 정말 좋지만 특히 남자 선수들의 팔은 아마추어 보디빌더만큼 유독 굵어 보여 어떻게 키웠는지 물어봤다고 해. 이에 그는 친업이라고 했다고 하네. 그래서 살은 등 운동이 아니냐고 했더니 그 선수는 등이 아닌 이두로 당기라고 한 거야. 그립은 바이셉스 컬을 하는 너비로 잡고 등 운동을 하듯이 가슴을 바에 갖다 댄다기보다는 최대한 이두근만 사용해 당겨 복합다관절 방식으로 수행하는 거지. 예를 들어 두꺼운 허벅지를 만들고 싶다면 레그 익스텐션보다는 복합다관절인 스쿼트, 굵고 넓은 등을 만들고 싶다면 풀오버보다는 로우, 두꺼운 삼두를 만들고 싶다면 다들 하나같이 클로즈 벤치프레스를 하라는 것처럼 말이야. 진짜 듣고 보니까 어디서도 이두 운동으로 복합다관절 방식을 알려주지 않았던 것 같지. 어쨌든 이두를 두껍게 키우려면 친업을 꼭 하면 좋겠지만 이 또한 힘이 부족한 사람들은 몇 개 하지도 못할 테니까 랩풀다운 머신에서 6에서 10회가 가능한 무게로 강력하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